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요즘 참 덥죠? 장마철이라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름에 피는 꽃을 그려볼 건데요. 서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참나리 꽃입니다. 거의 모든 꽃은 둥근 모양입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을 먼저 잡아주고 길게 꽃의 수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갈래갈래 꽃잎을 그려주면 되죠. 자, 이번엔 크게 그려볼까요? 둥글게 형태를 잡아주고 꽃잎을 하나씩 그려줍니다.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주면 이제 어두운 부분을 칠해줍니다. 빛의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이 밝고 그 밑에는 어둠이 깔리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렇게 밝음, 어둠으로 나눠주도록 하죠. 크게 명암 표현을 해주고 중간 톤으로 덩어리를 좀 더 잡아줍니다. 이제 꽃 느낌이 들죠? 그럼 꽃 수술을 그려주면 좀 더 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길게 뻗은 특징이 있는데 그 느낌을 잘 포착해주면 됩니다. 제법 그럴싸해 보이죠? 영어로는 참나리 꽃이 호랑이 백합이라고 하는데 꽃의 전문이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네요. 이 특징을 잘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는 전문이도 밝게 묘사를 해주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고 진한 점으로 묘사를 해줘요. 점까지 그려주면 거의 완성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그려주고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개로 정리해주면 완성. 여름철 길거리 화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감어린 꽃입니다. 지나가다가 유심히 살펴보세요.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시청 감사합니다.